드디어 우리도 제약바이오주를 보는군요. mRNA 관련해서 신 소장이 관심을 갖는 타이밍이 됐나 봅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또 네? 대림 비앵코가 아 근데 초소형주는 20% 넘게 초소형주는 언급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이게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한두 갔다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좀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래요. 저희서 아침에 동시효과 시작하면서 신소장 종목을 따로 언급할 정도로 대륙제관, 캐리소프트, 대림비엔코 다 그거 장 초반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그러니까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한 시간마다 쭉쭉 빼가지고 나중에 네. 다 축소돼서 끝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초소형주는 빨리 파세요. 빨리 단타로 파세요. 이거 원래 제가 뭐 단타를 저는 가치 투자를 중시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단타가 돼버렸는데 이게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너무 작거든요. 천억 원, 2천억 원짜리는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네. 되는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언급하신 그런 종목들인가요? 다 작은 것들이었죠.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었죠. 유동 물량 거의 없고 다 대주주랑 네. 슈퍼개미가 갖고 있고 네, 유통 물량 거의 20%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아, 그럼 이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 근데 뭐, 근데 그 섹터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섹터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 섹터 자체의 규모가 작아버리니까 건자재는 규모가 작거든요. 네. 건설회사가 갑이고 네. 건자재는 을이에요. 을은 작죠. 세상이 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갑은 대기업이고 네. 을은 중소기업이니 뭐 하청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가총액도 다 작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뭐 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잘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mRNA 백신 국산화와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근데 국산화를 위해서 제약사들이 뭉쳤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셀트리온 얘기부터 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20개월 선에 와서 여기서 뭐 모멘텀이 없는 애들도 아닌데 네.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를 당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네. 지금 어제 뭐 다 어제 완전히 울분을 토해내듯이 다 올랐더라고요. 바이오주가 다양하게 분야가 많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동반 상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mRNA 백신 우리도 만들겠다고 도원결의식으로 새 기업이 뭉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오주의 모멘텀이 된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게 지나도 결국에는 원래 제약 바이오사가 하던 암에 대한 정복, 그리고 치매에 대한 정복, 그리고 어떤 그다음에 뭐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미래에 훨씬 더 좋은 나를 만드는 그런 것들,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 바이오주 그러니까 뭐 그동안 흥망성쇠로 하는 기업도 나오겠지만 바이오의 미래는 밝아요. K자 붙이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도 계신데 뭐 K바이오 죽지 않았다. 밭태식이 돌아왔구나. 밭태식? 해바라기에서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김내원 씨가 아. 다 쓸어버리거든요. 바이오라고 해서 밭태식이에요. 김내원 씨가 이제 숨어 지내다가 조용히 지내다가 예, 그 응축된 힘을 폭발시키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외됐잖아요. 그 전반기 맞아요. 때 장이 네. 계속 오를 때 네. 다 마이너스 대기업들도 다 마이너스 30%씩 나고 맞습니다.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3위까지 갔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한테 다 밀려가지고 저 밑으로 가버렸죠. 셀트리온도 다 밑으로 가고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바이오가 8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를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펄어비스 뭐 다 다른 예, 게임 굉장히 뭐 빨리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원래 시가총액 그 순위는 바뀝니다만, 원래 코스닥은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긴 하는데 예, 이번에 옛날에 메가스터디나 태웅이 2위였고 10년 전에는 정말, 예. 조선기자재 학원주가 2위였는데 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건 있는데 예. 어쨌든 바이오주 쏠림 현상이 싹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바이오주는 거의 망했다. 예, 그런 분위기였죠. 완전히 뭐 폭망했다. 뭐 신풍제약 시젠 그때 갈 때 그 예. 후유증이 너무 크게 남아서 다시는 회복 못할 것이다. 이번 상승장에는. 근데 다시 오르네요. 그래서 그게 어제의 상승이 반짝인 건지 아니면 정말 추세 전환의 신호탄인지 궁금한데 공교롭게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K-mRNA 백신을 네. 만들겠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제약사들의 주식시장에서 이런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네, 왜냐면 네.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독감 백신 매년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매년 겨울에 독감 백신 맞으시죠. 예.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게 독감처럼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뭐 지금 두 번 이상 접종, 그 얀센은 한 번 맞아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두 번이거든요. 이거부터 하죠. mRNA부터 하죠. mRNA. mRNA에서 소문자 M이 붙은 게 메신저예요. 이른바 전령이죠. 게임 같은 데서 전령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성을 놓고 싸울 때 전령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네. 성준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전령의 역할이죠. 이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네 개예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자, 요거 네 개 중에 맞는 건데 선택지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제일 많이 맞으신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맞고 11개월, 12개월 뒤에 두 번째 접종이에요. 그래서 두 번 완료된 게 오히려 적어요. 얀센이 더 많.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4개월, 6개월 사이에 두 번째를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들어왔지만 두 번 이상 접종한 건 화이자 모더나가 더 많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간격이 길거든요. 연초에 맞으신 분은 연말에 가서 맞으세요.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가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가 mRNA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에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 mRNA는 교과서에만 있던 거를 화이자 모더나가 이론을 실제로 만든 거고 처음으로 이게 원래 10년이 걸쳐서 신약이 나와야 될 거를 10개월 만에 뚝딱 만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임상시험이 충분히 거쳐지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바이러스 벡터라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방식인데 보통 백신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바이러스 그리고 벡터. 벡터맨 옛날에 벡터맨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 없는데 바이러스 관계 없는 바이러스를 넣어요. 예, 예. 사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백신인데 바이러스를 몸에 넣는 거예요. 그쵸. 바이러스인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바이러스를 넣어서 걔에 대응할 수 있는 병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바이러스를 넣어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mRNA는 뭐냐면 메신저를 넣어요. 메신저가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스파이크 돌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 돌기가 가장 특징적이잖아요. 네. 스파이크 돌기가 있는 애가 들어오면 너 싸워라. 전령이 계속 명령을 내는 거야. 너 스파이크 돌기 모양 있는 애 들어오면 너 싸워. 스파이크 돌기가 들어온 애의 능력치를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알려줄게. 자, 스펙이 이래. 이런 스펙에 스파이크 돌기가 달린 애가 들어오면 너는 무조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계속 각성을 시키는 거야. 바이러스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각성만 시켜놓는 거야. 얘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 이런 애 들어오면 싸워. 그래서 진짜 이런 애가 들어오면 이제 싸워요. 몸이. 그게 메신 mRNA 백신이에요.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근데 이거를 모더나가 개발한 게 이름이 mRNA-1273이고요. 화이자가 개발한 게 BNT-12162B2 요거예요. 그래서 왜 요거를 앞에는 한국말로 하고 뒤에는 영어로 해요? 162B2? 네? 16이 숫자니까요. 아, 이거 2도 숫자잖아요. 아, 162 이렇게요? 어려워서. 저도 벡터급 그냥 멘트였습니다. 의미 없는 멘트.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한미약품, 네. ST팜, GC녹십자 네. 이 세 개의 회사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mRNA 백신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mRNA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세 회사가 모였어요. 근데 이게 세 회사가 먼저 모인 거예요. 먼저. 제가 도원결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세 개가 먼저 모여서 그냥 그 세 명이 먼저 모였다 그건데 앞으로 참여하고 싶고 능력이 되면은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우리 국산 백신 만들자. mRNA 형식의 방식을. 그래서 지금 mRNA 방식의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또 떴죠. 뭐 여러 바이오 분야가 여러 분야가 떴는데 네. mRNA 쪽 요 네. 섹터도 떴어요. 지금 주가가.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또 mRNA 기업을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가 어떤 너무 능력이 많아서 있나요? 네. 다 다를 수 없어요. 기업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세분화해서 일단 ST팜이 STP 이게 그 자기 명칭을 붙인 거예요.
ST팜이잖아요. 그래서 ST팜의 약자. ST팜, STP. 대부분 그래요. 그 신약 후보물질에 앞에 나오는 약자는 자기 사명을 따서 붙이는 거예요. 네. STP2104를 최종 후보물질로 확정했대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여러 가지 후보물질 중에 하나 찍어서 항체 치료제 개발했잖아요. 셀트리온은 치료제 쪽이고 얘는 백신이에요. 일단 백신이 나와야죠, 백신이. 왜냐면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치료라는 거잖아요. 그럼 걸려버린 다음에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미 안 걸린 사람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이미 걸려버리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백신으로 미리 예방을 해야죠.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독감 백신을 맞는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뭐 걸려버리면 이제 타미플루 같은 걸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은 치료제고 우리나라 백신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지금 뭐 셀리드, 진원생명과 뭐 몇몇에서 하고 있죠. 제넥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ST팜이 하는 거는 mRNA를 탑재해가지고 그거를 아까 몸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LNP라고 지질 나노 입자. 왜냐면 되게 작아야 되기 때문에 나노 수준의 그거였는데 나노가 50에서 90 나노미터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98% 이상의 효율을 계속 갖고 가는 그거를 mRNA를 캡슐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ST팜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핵심적인 거죠.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얘네 플랫폼 기술이 필수예요. ST팜이.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나노 입자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캡슐화를 해야 되는 플랫폼 기술을 ST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필수고 한미약품은 뭐냐? 사실 순서상으로는 한미약품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mRNA 백신의 핵심 원료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원료를 대고 그 원료를 가공해서 ST팜이 자기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가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GC녹십자 아니면 한미약품이 바이오 플랜트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 지금 ST팜도 그렇고 거대한 바이오 플랜트를 갖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평택 그리고 GC녹십자는 오창 여기에 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RNA 백신 10억 회분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 두 번씩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GC녹십자는 지금 모더나 mRNA 백신 유통 담당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GC녹십자예요. 유통. 그래서 이런 거죠. 한미약품이 원료 제공, 네. ST팜이 가공해서 만들고 생산은 한미약품이나 GC녹십자 공장에서 하고 네. 운송 같은 거는 GC녹십자의 유통 라인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하는 라인이 좀 갖춰져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요소 필요한 회사가 있으면 또 들어오라 이거죠. 그게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3명이서 어제 호텔에서 네. 호텔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다 호텔에서. 좋았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온기가 퍼질까요?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 컨소시엄에? 네,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주가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여서 네, 바이오주가 지금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 다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네. 많이 회복할 것 같아요. 와, 주도주급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나머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이런 뭐 국산화, 백신의 국산화와 같은 이슈. 네. 이거 보면은 네. 코스닥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하고 밑에가 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CJENM, SK머티리얼즈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물론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판일 때보다 지금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양극재 업체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성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바이오주가 많이 빠진 거가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다시. 좀 올라올 수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소장님 지금 그럼 저희가 대표 기업으로 세 개의 기업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미약품, ST팜, GC녹십자.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나 ST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위로 트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그렇잖아요. 셀트리온 맨날 사고 싶은데 너무 높았다. 네. 셀트리온 아니, 이렇게 낮을 때 사는 거 아닌가요? 네,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네, 이럴 때 사는 거 아닌가요? 아직 터닝 포인트를 네. 찾지는 못하고. 셀트리온 이럴 때 사는 거죠. 맨날 올라가지고 뭐 맨날 인터뷰 그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대박 나가지고 셀트리온 본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왔다느니 그 소식 들릴 때 이미 저기 이격 너무 높아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나요? 없죠.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셀트리온. 그리고 SD팜이라던가 지금 한미약품은 아니 뭐 눌렸죠. 한미약품은 솔직히 말해서 밉긴 한데 왜냐면 그 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 늑장 공시 때문에 이 화려했던 15년에 5건의 기술 수출이 퇴색이 됐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이 와중에 다 반환을, 싹 다 반환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아, 그러니까 이게 늑장 공시만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도 봤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술 반환은 당했지만, 이런 선구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온 업체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R&D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한미약품이에요. 22%인가 돼요. 지금 매출액에 1억을 보면은, 1억을 벌면, 2,200만 원 투자하는 회사, R&D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약회사들 R&D 투자 안 했다고. 뭐하러 네. 투자해? 그냥 의사한테 가서 영업하면 되죠. 네. 의사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어? 그 다음에 약 받쳐가지고, 약 영업 따고 이랬잖아요. 그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뭐하러 R&D를 하냐고요. 그때부터 한미약품은 R&D를 투자를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기술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늑장 공시나 뭐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은, 아, 선구자고 반환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노력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일깨워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늑장고시 몇 번 때문에 완전 외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났는데 한미약품이 롤론티스라고 또 신약허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렉나자,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리고 지금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그리고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까지 3개가 터졌어요. 작년에 신약이. 이런 적이 없어요. 국산 신약이 3개가 나온 적이 없고 그 신약 중에 한미약품도 지금 끼어 있거든요. 호중구 네. 감소증 치료제. 네. 호중구? 네. 호중구가 감소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네. 항암 치료받다가 호중구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롤론티스도 있고 지금 여기 mRNA 백신 원료 만드는 기술력이 있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술 수출 반환되고 늑장 공시하고 이런 게 6년 동안 지금 내리막이었다면 기술도 뚫을 수 있다. 지금 이게 60개월선만 뚫으면 되거든요. 정말 지겹도록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일부러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보세요. 60개월선이 지금 언제부터냐면은 2020년 8월달부터 2020년 8월달에 실패하고 쭉 밀렸죠. 그 다음에 2020년 12월달에 또 실패하고 2021년 1월달에 또 시도했는데 종가상으로 정말 정확하게도 이거는 관리를 받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릴 수가 없죠. 그리고 2021년 2월달에도 또 정확히 60개월선. 4월달에도 실패, 5월달 실패, 6월달 실패, 7월달 실패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모멘텀, 지금 제약바이오 모멘텀으로 만약에 이 60개선 뚫리잖아요, 이거. 이거 뚫리면 다시 한번 2014년 같은 요 모습 가능하다, 이거. 한미약품. 예, 요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역시 ST팜이죠. 이거 동아 소시홀딩스의 회사거든요. ST팜이 보면은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 5월달, 6월달에 걸쳐가지고 14만 원에서 저 일봉입니까? 예, 이거 일봉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0주선에 왔잖아요. 20주선. 20주선에 왔죠. 자, 20주선이 깨어진 적은 언제냐?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말고는 없고 월봉상으로 워낙에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일봉, 네. 주봉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저희 전에도 한 적이 있었죠. 한미약품. 예,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때 그 얘기를 못하고 그 늑장 공시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때 유한양이 한미약품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주가가 시간이 없어서 한미약품 얘기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기염을 토하시네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외된 쪽을 봐야 돼요. 네, 소외된 쪽으로 올라갈 가자. 때 잘 갔던 네. 2차 전지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나 아니 그 반도체나 이런 거는 지금 하늘 끝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제약바이오즈가 이제 갈 때고 이제는 땅으로 꺼져 있는 그냥 가는 봐요. 수준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바뀔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신 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데요. 저희 어떤 세력과도 결탁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부모님 걸고 얘기할 수 있죠. 오해 많이 하시는데. 세력 결탁설이 또 나왔네. 예, 예? 세력 결탁설이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신 소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그러니까 종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신 소장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 흐름을 잘 쫓아가고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었어요. 소장님 주말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